의외로 집돌이인 오정태. 그의 취미는? 뭐예요? 프라모델 만들기. 아, 프라모델. 네. 조립부터 도색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다리가 붓고 저리기까지. 아, 오래 걸려요, 또. 저도 한번 그 퍼즐에 꽂혀서 해봤는데 다리가 숭숭 붙더라고요. 이번엔 다리 저림이 쉬이 가시지 않나 본데요. 아우, 춤추는데? 뭐 더 먹을까? 몸을 일으키던 그때! 어? 아유. 몸 갑자기 일어났나? 아이고, 쥐가 났구나. 아, 다리에 쥐가... 조심히 일어나야 돼. 내가 쥐가 자주 나요. 아, 저린 게 아니라 쥐가 네, 난다고요? 쥐가 자주... 아, 위험한데, 쥐. 일단 방을 나서 보는데요. 오정태가 최고로 애정하는 이 시간. 아, 사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맛있으니까. 아. 밤낮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 새벽 야식은 간편히 해결할 수 있는 라면이 와. 최고라고 하는데요. 네, 뭔가 부족해. 밥. 역시 한국인은 밥이야. 탄탄. 마지막에 밥만. 오정태 지론. 한국인은 밥심, 라면엔 역시 찬밥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러면서 든든하긴 하죠. 네. 잘 먹었다. 또 배부니까 졸립네. 봐봐. 먹자마자 침대로 직해. 뭔가 공식이야, 공식. 바로 숙면에 드는데요. 그런데. 아, 또 이까지 가러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응? 치아를 악물며 이틀듯 이갈이를 하는데요. 뭐야? 무슨 소리지? 뭐였어? 게다가 턱관절 이상까지. 아, 이거 뭐야? 아, 왜 아프지? 아. 다음 중 돌연사를 유발시키는 오정태의 습관은? 아, 돌연사? 아니 과연 이중 돌연사를 부르는 행동 무엇일까요? 혹시 저는 추측을 해본다면 이갈이? 이갈이. 왜냐면 이쪽에 신경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걸 이렇게 갈다 보면은 턱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혹시라도 신경을 건드는 거 아닐까요? 자, 예, 우리 합의 맞습니다. 이가리로 가겠습니다. 이가리. 아. 네. 같이 합의해야 돼요. 합의한 거 있으면. 아, 저 딴 건데요. 아, 그래요? 어, 어떤 거죠? 아, 더 뭐예요, 그럼? 전 장시간 같은 자세. 아, 이제 이가리로 갈까요? 이가리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이가리로. 네, 이가리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가리! 자, 정답은 채연 씨의 선택이 맞았네요. 아, 맞았네요. 다리 부종입니다. 다리 부종이 돌연사를 오. 부른다고요. 어, 근데 다리가 붓는 건 보통 이게 좀 오래 앉아 있거나 뭐 높은 굽을 씻는다거나 많이 걷는다던가 이러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건데 이걸로 돌연사가 생긴다고요?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면요. 심장이 멈출 수 있죠. 그러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우리 몸의 수명을 결정짓는 기관입니다.